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연일 대형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 부분,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김어준 씨를 겨냥해서 비판 수위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겁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이기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셨다시피 바로 며칠 뒤에 선거 결과는 22%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조도 고문하면 자백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누가 이러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조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구 변호사님. 네. 저기 얼핏 잘 알아듣기만 있는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고문하면 자백한다 하는 거하고 여론조사의 장난질 무슨 뜻입니까? 사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뭐 표본을 잘못 선정하거나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또 질문 방식에 따라서 답변이 딸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져가지고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여론조사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을 강압적으로 만드느냐, 객관적으로 만드느냐, 선택지를 뭐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쥐어짜면 여론조사를 당하는 국민들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A가 뭐 후보로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과가 있는 A가 어떻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왜 질문에 네. 따라 답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작하지 않은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밴드웨건이나 열세자 효과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조작에 가까운 조사는 그 효과가 더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여론조사의 내용이랑 실제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 났어요. 그래서 네. 언론사에서도 이 정도 차이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조작 아니냐라는 사설이 실릴 정도였거든요. 네. 이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많아요. 네. 미국 같은 그렇게 큰 나라에서도 여론조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조위 이런 데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질문 자체도 제대로 나가게끔 좀 법안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이제 그 특히 부산 금정구의 그 여론조사가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전에 이제 김어준 씨가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는데 이제 선거 결과는 22%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재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틀린 경우가 많죠. 아, 왜냐하면 예. 투표율 변수도 크고 당연히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잡히지 않는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꼭 그 여론조사 꽃 말고 네. 지역의 다른 조사에서도 사실 뭐 비슷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단일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공표금지 이전 시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생기는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김영배 의원의 그 실언 네. 발생 원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또 작용하면서 결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여론조사 꽃 뭐 소위 말하는 하우스 이펙트 이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쪽에 우호적으로 답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긍정적으로 잡히다가 실제 투표장에 나온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미 그 응답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주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 기관인 거고요. 그게 하우스 이펙트라는 겁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과가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저희 지역에서도요 예. 실제 선거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의심하지 않을 수 의심이 아니라 거의 이제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